우리는 한 동전의 연결입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복지를 못하는 이 문제인 것으로 도움을 이것은 한 장관의 인연이 아닙니다. 이 정권이 세상을 바꾸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럼 나서겠습니까? 반드시 끌어내야 되죠. 그리고 이런 정부의 법무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꿈을 찾아놓고 우리가 물러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말로만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50여 차례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해달라. 우리 시장 경제 살려달라. 이렇게 하면 시장 경제 살 수 있다. 민생이 살 수 있다. 또 안보를 지켜달라.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 제가 50번 얘기했어요. 한 번 내가 청와대에서 제 동료한테 말이야. 동료한테 하나하자. 이걸 하나 들은 거에 나머지는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생경제는 불공정입니다. 大内不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났다고요, 그 집행제 잘났다. 빨리 저기 가서 대한민국 영적 새끼들이 다 모여라고 대표가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안 돼. 이게.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조국이 나왔다. 조국은 다 아는 내용이라니까. 그렇잖아요. 한마디 해주세요. 나 다음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다음날 그저 사이에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은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한이슬같이
자,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자, 이쪽으로 가세요. 이거 웃는 거 아니야? 여보세요! 환자들 믿고! 간첩 중에도 아주 오리지널 간첩이다! Thank you.
얘들 오바운드가 많이 안 문재인을 단두대로
한국인을 감방하러 짜가는 아 애들한테 운동하자 하니 그랬어요. 걸리세요. 걸려요. 걸려.
자, 누가 빨리 오나 볼게요. 늦게 오는 사람 이름 적을 거예요. 빨리 오세요. 내가 이름 적어가지고 홍문종 대표님한테 다 제출할 거야. 빨리 오세요, 빨리. 여기 뭐 38선도 아닌데 여기 턱동 비워놓고 둘러다가 있냐고. 자, 여기 테이블 중심으로 모입시다. 우리는 원래 뭉쳐야 합니다. 빨리 오세요. 네, 아,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다시 줄이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다시 밭길로 가자.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서자. 하지만 길로